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말들을 데려다가 향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 말하면 열두 지파의 각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파를 인도하는 장로가 한 사람씩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마음을 모았고 한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고 어떤 지파의 수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서 이루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한 지파를 대표할 때 수장 하나 장로를 세우고 장로의 이끌림을 따라서 지파들이 다 함께 한 가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수장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도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도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가나안을 진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사를 한 명씩 세워서 땅을 구원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그룹의 한 수장, 한 지도자를 세우게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한 나라의 한 대통령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보이는 세계에 한 대통령, 한 왕들을 세워서 각 나라의 수장으로 세운 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자시죠.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의 통치자를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인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중에 어둠의 세계에 해당되는 수장은 사단, 마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수장들이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졌을 때는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수장들이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와의 구별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곧 그들을 통치하는 왕은 이방 나라는 사람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사람 왕이 아닌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에게 말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미 보고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낸 그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했지만, 여기서 이들이 요구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온전히 사무엘과 같이 하지 않고 있고,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뭔가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될 때는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셨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곧 그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구하는 자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즉 우리에게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들이 왕으로 섬기고 그의 통치자로 섬길 때는 분명히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은 한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죄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죄의 길을 다시 택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는 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걸 통해서 내가 혹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없는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버린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에 12절로부터 14절에 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드리고 더 이상은 죄에게 드려서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8절에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인도하여 낸 날, 다시 말하면 구원한 날이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날,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와 같이 그들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고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았음에도 사무엘도 그와 같이 버리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저주를 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낸 사건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을 주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냈는데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한 것은 반복해서 여호와를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볼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육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도 먹을 것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했고 여호와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 만나를 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만나가 지겹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진군하여서 그 땅을 정말 다른 족속들이 사는 땅,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끔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고하고 뭐라고 말했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메뚜기 떼라고 자기네들을 표현할 만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도무지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땅은 정말 과일도 크고 풍성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게 열지파의 정탐꾼이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얻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얻게 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누리게 했고 그들 땅에 거하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믿는다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도 많은 경험을 해서 듣고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자기 욕심은 전혀 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염려 걱정을 전혀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들이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10절로부터 18절에 얘기를 해줍니다. 왕들이 그들의 아들과 딸을 데려가서 왕의 종으로 삼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원,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고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가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고 노비들을 일꾼으로 데려가서 노비와 일꾼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양떼의 재산의 10분의 1을 또 가지고 가서 왕이 다 취하여 가서 그들을 왕의 종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종에서 건져내었는데 다시 너희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더욱이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까지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고통, 모든 걸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너희 자녀들도 뺏기고 종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렇게 다 빼앗겨서 고통 가운데 너희가 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그 종살이를 해도 나는 이제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적군들과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여호와라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작은 문제가 오든 큰 문제가 오든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버리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나를 건져줘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줘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슬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지금 종이 되어져 있다는 것. 만약에 돈을 붙잡고 있고 돈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 돈이 없어질까 봐 염려한다면 돈이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나의 나름대로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계획, 욕망, 이러한 것들,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방백들이 나와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지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진정한 저들의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든 왕을 세우든 그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세자들을 우리 앞에 준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온전히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목사가 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 서서 좋은 말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뭐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라의 대통령이 잘 다스리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나는 그 안에서 그냥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고 사망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잘 나가면 내가 덩달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지도자가 잘못 썰 때 그 모든 고통이 그 그룹 전체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왕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이와 같은 것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종살이를 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진정 너에게 자유를 주고 진정으로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대로 하게 하라. 우리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 왕들에 대한 그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왕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왔는지 태평성대를 이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원하였던 왕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더라도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고통이든 구원이든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 싸워야 우리가 승리하고 고통을 안 당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말한 말이죠. 그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넘기면 이길 수 있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넘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왕이고 나의 주가 되어져야 그 구원이 내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나의 주가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 나에게 필요한 어떤 돈, 아니면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영광, 명예,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그 십자가였고 그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 살아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실 것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사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나를 온전히 재판할 자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는 것의 모습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들에게 권하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것은 곧 주님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여호와를 왕으로 주로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절기를 지켰지만 또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주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로서 그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길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왕으로 섬기는 것은 내가 죽어야 왕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고는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돈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광이 나에게 어떤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왕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할 때는 사단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 나를 들여버린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육에 대한 것을 버리고 죽는 이 길이 아니고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닌 겁니다.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7절로부터 8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참음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기 때문에 주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육의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찾아오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그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에서를 보면 아유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합니다.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팽기치고 육체의 것을 찾는 모습이 바로 에서가 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나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전부를
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네가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죄에게 종이 되어지고 다시 사망에게 종이 되어지고 다시 어둠에게 종이 되어져서 너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 같고 얻는 것 같은 길이라서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너는 잃게 되어지는 것이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유가 내 육체의 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고 내 육체가 강건하는 것은 건강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 돈이 있기를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은 거, 예수 이름을 그 앞에 아무리 갖다 놔도 주님은 우리 폐부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취하고 있는 네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것을 준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주지 않는다면 아직은 주님이 나를 친아들로 대우하시는 징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갑자기 막 낙심도 찾아오고요. 우울하고요. 그냥 이대로 데려가시든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주는 것도 아니고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웠어요. 뭔가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뭐냐 하면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많이 했어. 또 말씀은 말씀대로 안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아무것도 나타날 것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맞아? 그랬어요. 이 길이 맞아?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건 맞나? 그 안에서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창피스럽고 민망스럽고 뭔가 하나님이 계시면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하나도 없어. 건강은 건강대로 건강치도 않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이전에 저를 좋아하고 저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데려가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에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 데려가세요. 저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100% 공감해요. 뭘 공감하냐? 이 경험을 안 한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감하냐? 지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자기 영광을 더럽히면서까지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함이에요. 모든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리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는 것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실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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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경홀히 여기시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어주신 이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와 같이 바보같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바보예요.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하나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판 것처럼 우리 모두 정말 배고파진다면 돈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만 생겨도 애서 같은 짓 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을 구하면 돈 사단이 갖다가 줍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구하면 사단이 그 명예 줍니다. 믿음의 모습,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또 돈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에서 영원히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회개케 하는 어떠한 세례도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나의 뭔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비록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보잘것 없고 남들이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겠느냐? 무엇을 구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 그 왕의 권세 아래서 놓였던 그걸 다 경험했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의 모든 신들도 두렵지 않은 권세를 줬는데 그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세상 임금 밑에 다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니 나 하나님 부르는데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저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십자가 외엔 기뻐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대로 내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두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를 쫓아가기보단 불의를 쫓아가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가고 그 안에 오는 시기, 분쟁, 다툼,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배역하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서부터 종살이 하지 말고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말로도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너무 겁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려요. 내가 내 안에 욕심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슬퍼하는 길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심판받을 길을 내가 택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확실
확실한 믿음의 길은 내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여도 내 앞에 끊임없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그 십자가만 사랑하고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왜 매일 예배드립니까? 왜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러한 기도 듣지도 않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예, 아니요 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지고 오직 아멘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주님이 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길이라면 아멘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아멘하면서 내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블레셋의 고통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갈 때 하나님에게 또 사무엘과 같은 그들을 통치할 사사를 세워주기를 구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졌기에 바르게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가졌던 왕을 요구합니다. 그 왕에 의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종살이를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그 구원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육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사욕, 어떤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귀한 십자가를 버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붙잡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되 반드시 구원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긴 시간, 구약이라는 그 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세움과 패망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에도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